김대려 보조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사이 변한 거 없나요, 혹시? 바뀌었죠? 오늘 나오면서 아차 깜빡했다 했어요. 머리 기름을 안 바른 거요. 예전에는 이게 안 발라도 괜찮은데 이제는 안 바르니까 이제 점점 기름기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깜빡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는데 지하철 시간이 너무 여유가 많은 거예요, 오늘따라. 그러니까 이 한 단계를 지금 생략하고 나왔으니까 시간이 훨씬 이제 여유가 많은 거죠. 하여간 손 좀 봤습니다. 자, 이제 임대료 보조요. 자, 이 정책은 지금 이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니까 보태주는 거죠. 보태주는데 누구한테 보태주는 거예요? 저소득층, 저소득층한테 보태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하기 전에 보조에 생산자 보조도 있고요. 소비자 보조도 있는데, 자, 이게 공급 측 보조,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237쪽에 있죠. 공급 측 보조금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공급 측 보조인데, 이게, 요거는 이제 신규 생산자한테 보조해주는 거 있고요. 이게 이제 생산자 보조예요. 기존 임대인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 공급 측 보조예요. 이 사람도 공급자고 이 사람도 공급자잖아요. 기존 임대인한테 보조해 주는 거나 이거 다 아시겠죠? 근데 생산자 보조 그러면 새로 집 짓는 사람한테 보조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거예요. 대부분은 아시겠죠? 소비자한테, 수요자한테 보조해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급 측 보조하면 더 넓은 개념인데, 근데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는 공급 측 보조라고 해놓고는 어떤 식으로, 어떤 뉘앙스로 설명해 놨어요. 표에. 표에도 그렇고, 그 위에 동그라미 5번에도 그렇고, 주택을 생산하는 사람한테 보조해 주는 것으로만 얘기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다 있어요. 다. 임대인한테 보조해주는, 기존 임대인한테 보조해주는 방법도 있고, 신규 생산자한테 보조해주는 것도 있는데, 거기 우리 교재에서 공급측 보조라고 하면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요렇게. 근데 요것도 필요는 해요. 생산자 보조는. 생산자 보조는 주택이 부족한 경우를 얘기하는, 주택이 부족한 경우. 자,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보조해볼까요? 소비자들한테. 집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집이 별로 없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저소득층이에요. 여러분 다 이제 다 보조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보조를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조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은 부족한데 더 이상 한정돼 들어가 살 집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다 돌아다니는 여러분들마다 그럼 동네 중개사무소 불나겠죠? 물건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지. 그럼 보조받은 만큼 그대로 올라가면 아무 소용 없죠? 소용이 없어요.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임대료가. 그때는 빨리 많이 지어야 되거든. 지어야 되거든.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거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생산이 돼서 나올 때까지는. 자, 그런 게 있다는 정도면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임대료 보조는 요거 요거 소비자 보조 됐죠? 근데 소비자 보조도 구체적으로 하는 방식이 현금 보조도 있고 현물 보조도 있고 또 가격 보조도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교통비 보조 말씀드렸나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교통비 보조 한다면은 하루 한 번 외출하는데 갔다 왔다, 이제 갈 때 1,000원, 올 때 1,000원 잡고요. 2,000원 잡고, 하루, 한 번이니까, 한 달이면 30번 잡고, 교통비가 6만원 발생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중에 반 틈을 보조한다, 그러면은, 정부가 통장으로 3만원 보내주면은 현금 보조예요.
그러면 이자 3만 3, 이 현금 보조 통장으로 3만 원 보내주는 거, 돈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예, 이 현물 보조는 업체들한테 가서 돈 3만 원 주고 쿠폰을 사요. 지하철이나 어디 저 버스 회사 가서 3만 원 주고 쿠폰 사가지고 쿠폰을 준다고요. 됐어요? 자, 요거는 가격 보조는 예,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카드를 줘가지고 카드 탈 때마다 이제 버스 탈 때마다 카드 대면은 이 사람은 500원만 내면 돼요. 그럼 500원은 정부 국고에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탈 때마다 5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정부 재정 지출은 어차피 한 달에 얼마나 가요? 어차피 정부 재정 지출은 한 달에 3만 원 나가겠죠. 맞나요? 반품을 보조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은 똑같은데 이 말이에요. 정부 재정 지출은 똑같은데 보조 받는 사람은 뭐가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 이게 만족도가 가장 높겠죠. 왜 그럴까요? 알면서 예, 들어오는 날 바로 술 한 잔 먹고 다음부터는 이제 걸어 다니는 거지. 다음 요거는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현물 가격 가격이 좋아요. 예, 그렇죠. 옆집 노인한테 깡해서 팔 수가 있어. 옆집 노인한테 깡해서 팔고 2만 5천 원 해라 그러면 사가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면은 갈 때도 쿠폰, 올 때도 쿠폰 내면 되니까. 예, 그리고는 그 돈으로 또 한 잔 마시고 걸어 다니고. 그죠? 근데 요거는 안 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타야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정부가 원하는 의도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요 가격 보조를 얘기해요. 이거는 가격 보조 아시겠어요? 특별한 응급 없으면 요걸 얘기하는데 현금 보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실제에서는 아 있나?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통장으로 3만 원 보내주나요? 65세 이상이 안 돼가서 모르죠. 예? 맞죠? 아, 그거는 기초연금이고 노령연금인가 뭐 기초연금 그 연금이고 통장으로 아 그러면 이거 현금 보조요. 뭐 그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럴 거예요. 한 2, 30만원 되면은 현금 보조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은 돈대로 받고 정부가 원하는 그런 걸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현실적으로는 현물 보조 이게 현물 보조 많아요. 또는 가격 보조. 현물 보조는 쿠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우처 제도 있죠. 예, 그게 다 쿠폰이에요. 이게 현물 보조 바우처 제도가. 딴 데로는 활용하기가 곤란하거든 사실은. 사실상. 됐죠? 예. 근데 옛날에는 이거 이 저기 뭐냐 제가 어릴 때 그 옛날에는 어릴 때 막 그 시골에 못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 쌀 같은 것도 현물 보조 했거든요. 쌀 배급표 표 주잖아요. 그럼 표를 주면은 그 표를 저기 무슨 무슨 농협 창고나 무슨 이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표 주면은 그 쌀로 바꾸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구든 표를 들고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깡해서 팔 수 있거든 옆집에. 슈퍼에서도 받고 하잖아요. 여기 어차피 그거 이제 하니까. 근데 현금으로 똑같이 쳐줘서 주지는 않거든. 그죠? 예, 저도 옛날에 사실 군대에 담배 받았거든요. 하루 한 갑, 하루 반 갑. 그때는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모아놨다가 이제 깡해서 팔고 했어요 저도. 아니 깡해서 팔아가 이게 얼마 안 돼 몇천 원 안 되니까 저는 그 집에 다 드렸어요. 집에 드리면은 집에서는 인심 쓰기 좋지. 예, 그게 뭐 몇천 원 받는 것보다 인심 쓰는 게 훨씬 더 가치가 높잖아요. 예, 그게 현물 보조, 현물 보조. 자, 어쨌든 이런 보조든 저런 보조든 간에 이런 보조를 받으면은요. 그 보조 받는 사람들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와 똑같죠. 그래서 지금 이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아까 얘기했던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보조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집 알아보러 다니겠죠. 그게 뭐예요? 수요? 지금 수요 증가. 수요 증가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죠? 아까 지역 지구제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그러면 가격 올라가죠?
아까도 이런 시장에서 수요 증가하면 이거 가격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공급자가 뭘 얻어요?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 높겠죠. 그럼 기존 공급자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가격이 내려가면 초과이윤이 사라지죠. 빨간 게 어디 갔나? 아, 여기 있었구나. 이거는 좀 빨간 걸로 구별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하는 비용 일정 산업을. 그죠? 그래서 원래 가격과 똑같은 수준에서. 맞죠?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하는 거요. 예, 요거는 이제 단기 효과고, 요거는 장기 효과죠.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해석을 어떻게 달리 하는지 잘 보세요. 구조는 똑같단 말이에요, 아까. 예, 똑같은데, 여기는 저가주택 시장의 임대시장, 저가주택 임대시장이죠. 자, 여기서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는다 그랬죠. 여기 뭔가 하면은, 기존 임대인도 혜택 본다는 얘기야. 자, 임대료가 50 하다가, 예? 지금 보조를 해서 수요를 증가시켰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보조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쪽을 가격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 상하입니다. 수량으로 나타내는 건 좌우예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수요 곡선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수직으로 올라간 요 높이 있죠. 요 높이가 정부가 보조한 크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60이라고 치면은요, 여기가 60이면. 여기는 70보다는 작겠죠. 요 높이가. 여기 60이니까. 이게 65라고 쳐보세요, 여기. 요 높이가. 65. 그러면 50에서부터 65까지. 15만원이 정부의 보조 크기예요. 15만원이. 15만원이 정부의 보조란 얘기는 정부의 생각은 야 내가 15만원 보태주면은 네 주머니에서는 35만원만 내면은 살 수 있을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보조를 해준 거예요. 다들 15만원씩. 다들 15만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50만원 생각하고 35만원 더 들고 갔겠죠. 집 알아보러. 근데 그 사이에 임대료가 올라간 거죠. 50으로, 60으로. 50 생각하고, 자, 15만원 받았어요. 내 주머니에 35만원 들고 합쳐서 50만원 들고 갔는데 임대료가 올랐죠. 60으로. 내 주머니에서 35만원 가지고 안 되죠. 얼마 나와야 돼요? 45만원 나와야 돼. 15만원, 왜 60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5만원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맞죠? 정부는 15만원 보태줬는데 왜? 나는 45만원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 10만원, 나머지 10만원 누구 주머니 가요? 임대인 주머니. 50만원 받던 임대인이 60만원 받게 되니까. 요 15만원을 혜택을 나누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저 조세 기착에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나누어 부담하는 것처럼 혜택도 나누어 혜택 받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지금 제가 아까 그 경제 분석에서는 부동산을 분석하든 사과를 분석하든 이런 거 분석 똑같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임대료 보조이지만 육아 보조도 똑같아요. 육아 보조 원비가 한 1인당 30만 원이었어요. 그 육아 보조 하기 전에 한 30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30만 원 전액 다 보태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부모 주머니에서는 한 푼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비가 그러니까 이제 안 맡기던 사람도 맡기죠. 막 어린이집에 막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그러니까 학원에서 원비를 올린단 말이에요. 원비를 올려가지고 40만 원 이렇게 올려버리면 정부에서는 30만 원 보조되니까 추가적으로 학부모들한테 10만 원 더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 주머니에서 10만 원 나오죠. 원래는 30만 원 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학부모 주머니에서 한 푼 더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10만 원 나오잖아요. 그 소리는 혜택을 20만 원밖에 못 번다는 얘기죠. 총 30만 원 중에. 그 10만 원은
10만원 올라간, 원비가 4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30만원에서 올라가는 만큼은 공급자인 원장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보조 다 똑같아요. 육아 보조, 임대료 보조, 무슨 보조, 무슨 보조든 보조란 보조는 그래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공급자도 혜택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공급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공급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공급자 혜택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없을 때는, 부족할 때는, 집이 부족하면은 부족할수록 수량을 못 늘리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되면 이 말이에요. 수직이 되면은 이게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15만원 보조 받아버리면은 15만원 올라가요, 임대료가. 그럴 때는 전액 누가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혜택 보는. 그럴 때는 이게 소용이 없는 게 이게. 그래서 생산자 보조가 필요하다고요, 그때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아시겠어요? 대부분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나누어서 혜택 보는, 나누어서. 이 사람도 혜택 보고 저 사람도 혜택 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이 되니까 이제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 증가하겠죠? 근데 아까도 공급 증가했잖아요. 이거 업체들이 새로 등장하고 해서 이거 공급 증가한 것처럼. 근데 여기서도 공급이 증가하는데, 자, 이게 어떤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저가주택 시장이죠. 저가주택 시장은 신축이 안 돼요. 신축을 통해서 공급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주택이니까. 흐름한 이런 주택은 신축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주택 중에서 낡아지는 것들이 생기겠죠,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낡아지는 것들이 이쪽으로 제공이 되고, 이쪽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 게 이게 공급 증가. 이게 하향여과라고, 아까 얘기했던 하향여과, 처음 얘기했던 하향여과. 여기서는 주택이 부족해지는 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는 주택이 부족해지죠. 부족이면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여기는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축이 돼. 이쪽은 신축이 되는데 여기는 신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하향여과를 통해서 공급 증가하는 거예요. 하향여과. 자,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소득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여과라 그랬죠.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가, 이 해석이 좀 다른 거예요. 아까 지역 지구제에서 그래프하고, 이거는 기존 공급자가 초과 이유 넣는다는 얘기가 기존 임대인도 혜택 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여기서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하향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쪽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쪽 얘기가 더 중요하고요. 이게 임대료 보조예요. 자, 우리 교재에서 또 살펴보시면 그 우리 교재 중에 그 236쪽 기역리언 디귿 있죠. 디귿을 보시면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은 현금 보조금을 주택자 구입에만 사용하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주택 이외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이전보다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 현금으로 보조 이런 말이 있죠. 현금 보조 말고 현물 보조나 가격 보조인 경우에는 다른 재화 소비량이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을까요? 현물 보조 받거나 가격 보조 받으면 다른 재화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증가하겠죠. 현물 보조 받든 가격 보조 받든 어차피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월급 소득에서 보조 받는 만큼은 어느 정도는 여유 자금이 생기죠. 어느 정도는 여유 자금 생기면 다른 재화 소비량이 늘어날 수 있죠. 예, 그건 현금 보조뿐만이 아니라 현물 보조, 가격 보조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아시겠죠? 모든 보조예요, 모든 보조 방식은, 주택 이외의 다른 자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고요. 다음에 리얼에는 88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리얼에는 88페이지에 가시면은 가격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88페이지에 가격 효과. 센스 있는 사람들은 88페이지에 가가지고 236페이지 적어 놓을 거예요. 88페이지 하면 가격 효과라는 거 박스가 있어요. 있죠? 236페이지 적어 놓으면 되죠.
자, 됐고요. 나머지는 됐고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은 기억의 가격 보조라는 게 집세 보조라고도 해요. 이거는 가격을 깎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가격을 깎아준다. 그다음에 소득 보조는 현금 보조고요. 거기는 현물 보조는 나와 있지 않죠. 근데 넘어가시면은 주택 바우처라는 거 있죠. 이게 현물 보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보면 돼요. 그게 이게 바우처가 쿠폰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쿠폰이 현물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게 이제 현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공공주택 정책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독립된 문제로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얘는 지문으로만 좀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 상대적으로 중도가 조금은 낮아요.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돈을 보태주는 방식, 여러 가지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식이어서 이게 수요 증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는 임대료 규제는 막 강제로 임대인들을 찍어 눌러버리는 거고, 이거는 옆 동네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쪽으로 싸게 와서 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40에 공급한 40에 싸게 임대주택에 그죠. 여러분 이제 자격된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임대주택 그 아파트 임대아파트에 외제차가 그렇게 많아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예. 아, 그래요? 아, 임대주택에 살면서 차는 BMW 이렇게. 저는 또 혹시 또 거기에 세컨드 집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요. 자, 이런 것도 혜택 보는 사람이 봐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구멍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서류상으로 이상하게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 이름으로 하겠죠. 또 이것도. 근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사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다면 여기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이 옆에 새로 지은 임대 아파트로 가겠죠. 싼 데로. 그럼 여기에서 또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수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가 감소하겠죠. 이쪽으로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자격이 되니까. 그러면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이게 가격이 다 임대료입니다. 이게 가격과 임대료 같은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40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까지 왼쪽으로 이동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요. 여기서는 여기 사적 시장에 남아 있으나 공공 시장에 가나 다 혜택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줄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존 공급자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공급자는 손실 보는 거예요. 손실.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50은 받아야 되는데 40밖에 못 받으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이 줄겠죠. 그러니까 요 동네가 빈집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저쪽으로 이사를 가버리니까 자기 계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 빈집 생기니까 서로 자기 집이 빈집 안 되게 하려니까 임대료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죠. 손해. 그러니까 이제 헐고 새로 안 짓는 거지. 낡아지기 시작하는 거는 헐고 새로 안 짓는 식으로 이게 공급이 점점 줄어든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럴듯하죠. 다 이게 다 스토리예요. 스토리. 공부가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스토리 있어요. 각각이 하나의 스토리. 공급이 줄어들면은 임대료가 어떻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점점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이제 점점 빈집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5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상 이윤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상 이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결국은 이만큼 이게 물량이 줄죠. 이게 균형량이 줄어들어요. 어느 시장에, 사적 시장에.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이쪽에 늘었기 때문이죠. 이쪽에 늘은 만큼 처음에는 집이 막 엄청 여유가 많았죠. 근데 이제 나중 되면은 이쪽에 그만큼 줄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쪽에는 요만큼, 이쪽에는 이제 새로 늘은 만큼 해서 전체적으로는 원래 양과 같아요. 사회 전체 임대주택의 양은 장기적으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거 제공을 하면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하면은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크죠. 그럴 때는 조세를 부과하면은 임차인들한테 전가가 잘 안 돼요. 임차인들이 선택의 폭이 크기 때문에 빈집들이 많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제 다시 선택의 폭이 비슷해지고 처음과 똑같아지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표현을 써요. 이중가격 형성된다. 장기적으로 이중가격이. 여기 사적시장 가격과 공공시장 가격 이렇게 되겠죠. 저기 임대료 규제에서 말하는 이중가격과는 다르죠. 임대료 규제에서 말하는 이중가격은 규제가격과 암시장가격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사적시장가격과 공공시장가격 이렇게 이중가격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단기적으로는 모두 다 혜택보죠.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장에 갖는 사람만 혜택보죠. 이 공공시장에 갖는 사람은 이 차액만큼은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이 차액만큼은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고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확인은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뭐 더 혜택 저 뭐 이런 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보충학습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보시고 이제 여과과정에서 211쪽에 지금 여기 여과과정이 있는 이유가 이게 원래는 이제 임대료 보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하향약이 나왔잖아요. 이게 임대료 보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여과 상향여과에서 특히 상향여과 니은해 보세요. 상향여과 니은해 보시면 주택의 상향여과는 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죠. 감소.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면 상향여과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면 하향여과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서는 그 동그라미 3번에 여과과정에 의한 주거분리죠. 거기에서는 지금 이 얘기예요. 저 여가 과정에 의한 주거분리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이 좀 봐주시는 정도로 하시고요. 그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3순환 때는. 그리고 243쪽에서는 불량주택의 문제에서는 그 디귿에 있는 내용을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 사적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된다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시장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불량주택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일단 하향여가 됐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향여가 되면은요. 여기에 내려오는 주택은 그래도 여기에서는 좀 못한 주택이지만 이쪽 시장에서는 괜찮은 주택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주택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낡은 것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점점 더 불량주택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수선비에 비해서 가치상승분이 크지 않아요. 수선비를 투입해도 가치상승이 크지 않습니다. 제일 낡아지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수선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이런 의사결정이 합리적 의사결정이에요. 비합리적 의사결정이에요. 수선비보다 가치상승이 작아서 수선비를 투입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잖아요. 아니, 돈은 100만원 투입했는데 가치상승은 50밖에 안 되면은 그 수선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불량주택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실패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됐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정책론의 마지막 주제가 아까 나머지 뭐 자유란 다 했으니까 조세 기착이에요. 조세 기착. 246쪽에 부동산 조세 기능입니다. 자, 이 부동산 조세 기능에서는 뭐 도시감일 방지까지 다섯 가지 동그라미 1, 2, 3, 4, 5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동그라미 1번, 2번은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뭐 이게 반드시 출제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정책론을 보면은 대체로 형평성 측면의 정책, 주택 정책이 많았죠. 근데 토지 정책의 뭐 효율성 측면의 정책 이런데 이 조세 정책은 효율성 측면의 정책도 있고 형평성 측면의 정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의 자원 배분 기능 있죠. 이거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고요. 2번은 소득 재분배죠. 이거는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조세 정책은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재산세 귀착, 조세 귀착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그 이 그래프요. 이거 보이십니까? 거기 저기 멀리 보이십니까? 괜찮아요? 이 조세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세도 이게 재산세든 아니면은 뭐 휘발유세든 모든 조세가 성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재산세라 안 하고요. 다른 걸 예를 들더라도 똑같으니까 오히려 다른 예를 드는 게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이제 휘발유를 예를 드는 휘발유.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휘발유가 리터당 1,500원에 지금 균형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1,500보다 조금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세금이 있다가 더 증가했다 이렇게 해도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던 세금을 정부가 리터당 200원이요.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세금을. 세금 200원 리터당. 그러면 지금 1,500원 받던 사람은 얼마 받으려고 하겠어요? 1,700원 받으려고 하겠죠. 1,550원 받으려고 하던 사람은 1,750원 받으려고 하겠죠. 1,450원 받으려고 했던 사람은 1,650원 받으려고 하겠죠. 모두 다 200원만큼을 더 올려 받으려고 하겠죠. 그거는 이제 공급 곡선이 200원만큼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수직으로 올라간 요 높이, 요 높이가 몇이에요? 1,700이죠 높이가. 자, 근데 균형점은 요점에서 요점으로 바뀝니다. 균형점이 이게 수용성과 공급성 교차하는 점이니까 올라가기는 얼마 올라갔지만 200 올라갔지만 균형점은 여기입니다. 이거는 1,700과 1,500 한가운데보다 좀 미치죠. 어느 정도로 할까요? 숫자를 1,580? 네. 1,580이요. 자, 왜 1,580이 됐을까요? 세금을 200원 붙여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리터당 1,700원 써붙여놓으면은요 사람들이 기름 넣으러 왔다가 깜짝 놀라서 그냥 차 세워놓고 집에 걸어다닙니다.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안 팔려요. 아예 안 팔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1,600. 그래도 잘 안 팔려. 그래서 겨우겨우 균형점 찾은 게 1,580이라는 얘기예요. 더 높게 하면은 그 집은 안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집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580으로 낮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조세 부과 전 수요자가 얼마를 지불했었어요? 조세 부과 전에 1,500원을 지불했잖아요. 리터당 1,500원. 공급자가 얼마의 수입이 발생했어요? 판매 수입 리터당 1,500원이었잖아요. 조세 부과하기 전에는 1,500원 내면 그게 바로 1,500 들어가잖아요. 근데 부과 후는요 얼마 지불하죠? 1,580원 내죠. 공급자는 세금 내고 얼마 들어올까요? 세금 내고 얼마 들어올까요? 세후 예? 1,380이죠 리터당 200원 세금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580 받으면 이제 세금
200은 내고 자기 주머니는 1380 들어온다고요. 자, 그러면 공급자, 수요자가 얼마를 돈을 더 내요? 80원 더 내죠. 근데 이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는 120원 깎이죠. 이 합계가 바로 세금 200원이에요. 이 200원 여기가. 맞나요? 그러면 수요자는 얼마를 더 부담하는 셈이고, 80원을 부담하는 셈이고, 공급자도 얼마를 부담하는 셈이에요. 이게 자기 주머니 덜 들어온다는 얘기가. 120원을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200원의 세금을 수요자가 80원 부담하고 공급자가 120원을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덜 들어오니까. 맞나요? 이거 누구한테 부과한 조세예요? 이 주유소고 공급자한테 부과한 조세죠. 근데 누구한테 얼마만큼 전가가 된 거예요? 수요자한테 80원 전가가 됐죠. 다 전가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부담은 이걸 조세 귀착이라고, 귀착. 최종적인 부담은 수요자 80원 부담, 공급자 120원 부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일단 균형은 어디에요? 균형. 요 세금 내기 전 균형. 여기 1580이죠. 자,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필요 없고요. 수요자가 1580 내면 요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요 높이가 몇이에요? 아까 여기서 얼마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200 올라간다 그랬잖아. 200 올라간다 그랬잖아. 요 높이가 몇이라고요? 200이라고, 200. 그러니까 요 높이가 200이니까 요 높이는 1380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가 80이죠. 요 아래가 120이라고요. 맞잖아요. 1500에서 1380까지. 그러니까 원래 가격 기준으로 위는 수요자 부담이고요. 원래 가격보다 아래는 공급자 부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전체가 200이고. 그러면 지금 이 수요자 부담이 적게 그려져 있잖아, 지금. 그거는 제가 지금 그래프를 그릴 때 수요 곡선을 더 완만하게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 곡선이 더 가팔라요, 지금. 일부러 제가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똑같지 않게 그리려고 수요 곡선을 더 완만하게 그렸다고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을 더 완만하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 곡선을 더 완만하게 그리면은 이게 위를 내리 누르죠? 윗부분을 내리 누르면 윗부분이 작아지죠? 그러면서 이 200을 밑으로 내리 누른다고요. 그러면은 공급자 부담은 더 커져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 누르면서. 그래서 완전히 수평이 되어버리면은 수요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공급자가 다 부담해요. 그래서 이게 완만하냐 가파르냐가 탄력성하고 관계있다 그랬죠. 완만할수록 탄력적이죠.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하게 되고 자기는, 상대방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곡선도 이렇게 완만해 보세요.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아랫부분을 위로 밀어 올리죠. 아랫부분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럼 공급자도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하겠죠. 그래서 공급자도 완전 탄력적이 되면은 다 밀어 올려버리면은 자기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수요자가 다 부담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라는 거예요. 덜 부담. 탄력적일수록. 여기가 수요가 들어가면 여기가 수요가 되는 거예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가 덜 부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가 덜 부담. 탄력하다 완전 탄력되면은 안 부담. 그럼 비탄력적일수록은 더 부담. 비탄력 하다가 완전 비탄력 해버리면 다 부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둘 다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비탄력적이면. 이거는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하면 얘도 가파르기 정도가 있잖아요. 가파르기 정도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우대칭으로. 가파르기 정도가 똑같으면은 그때는 반반 부담해요. 탄력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더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봐야 돼, 상대적으로.
아시겠어요? 한쪽만 보면 안 되고 같이 봐서 더 탄력적이면 덜 부담, 더 비탄력적이면 더 부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자가 덜 부담한다. 이렇게 OX. 이거 질문했을 때 90%가 다 틀려요. 90% 이상 다 틀려요. 분명히 금방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상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적. 예를 들어서요, 어느 집에 동생이 키가 더 크대요. 똑똑 문 두드렸는데 나온 애가 190cm짜리 애가 나왔어요. 애가 동생일까요? 형일까요? 걔만 봐서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공급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공급 얘기 없잖아 지금. 공급은 나오지도 않았잖아 지금. 수요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모른다 그래야지. 방금 190cm짜리 애가 나와도 얘가 동생인지 형인지 모른다 그래야 되잖아. 하나만 나왔을 때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대적 탄력도는 얘만 봐서 안 되고 공급이 함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수탄이 2예요. 2. 수탄이 2예요. 탄력적이죠. 공탄이 3이에요. 얘도 탄력적이죠. 누가 덜 부담해요? 공급이 덜 부담해. 얘가 더 탄력적이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 3대2로 얘가 더 부담해요. 탄력성을 과서 이 거꾸로 얘가 2대3이면 3대2로 얘가 더 부담하고 얘가 덜 부담해요. 아시겠어요? 0.5 탄력도가 탄력적이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이죠. 0.3 탄력적이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얘가 더 탄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비탄력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탄력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덜 부담한다고요? 얘가 덜 부담해요. 이럴 때는 5대3으로 얘가 더 부담해요. 5대3으로. 아시겠어요? 상대적으로 해요. 상대적으로. 됐죠? 자, 이게 이제 조세 기차이고, 그 그래프가 그런 의미고요. 예, 넘어가시면은, 그 동그라미 3번 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동그라미 3번은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중요도가 조금은 낮아진 거예요, 이거는. 오늘은 지렛대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좀 진도를 조금은 빼야 돼서.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269쪽에 보시면 그 부동산 투자 개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요. 밑에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있죠. 거기서 동그라미 1번에 자본이득과 소득이익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자본이득은 시세차익을 말하는 거고요.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밑에 정해지렛대 효과 활용,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절세효과, 이거는 그 감가상각비,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고요. 다음에 구매력 보호 있죠. 요거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죠.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라 그래요. 화폐나 예금 이런 거는 금융 자산이라 그래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실물 자산의 경우에는 함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로 더 보호가 되지만 화폐라든가 예금 이런 것들은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실질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거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 밑에 인플레이션 해칭 괄호 속에 있는 해칭, 해치라는 단어는 울타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울타리. 그러니까 인플레로부터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지렛대 효과 이제 좀 봐야 돼요. 자, 근데 거기에서 교재에서 그 표에서 삭제할 거 좀 해드릴게요. 표에서 타인 자본 있죠.
표에서 270쪽에 무이자 되어 있는 그 줄 전부 다 삭제. 무이자 되어 있는 줄 삭제. 무이자 보증금 등 있잖아요. 이건 다 삭제. 그다음에 괄호 2번에 투자 자금의 구성에서 동그라미 1번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그 삭제. 그다음에 자본 비율에서 타인 자본 비율 해서 그 괄호 속 내용 있죠. 그 괄호 속에 그 삭제. 그다음에 자본 수익률 있죠. 자본 수익률에서 이제 공식을 그게 틀렸어요. 공식을 제대로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종합 수익률 이렇게 돼 있죠. 또는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총 투자액분에 순영업 소득 돼 있죠. 지난번에 그 수정해 드렸나요? 어떻게 수정해 드렸죠? 총 자본 수익률을 해서 총 투자액분에 뭐라고 해 드렸어요? 총 자본 수익 이렇게 해 드렸어요. 또는 전체 수익 이렇게 해도 되고요. 총 자본 수익 또는 전체 수익. 총 자본 수익 또는 전체 수익. 예, 그렇게 바꿔야 되고요. 자, 내가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상가에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1년간 순영업 소득이 700이고 가격 상승이 20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 1년간 얼마를 번 거예요? 얘만 번 거예요? 이 가격 올라간 것도 번 거죠. 순영업 소득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체 수익을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수익이라는 게 소득 이득도 따져야 되고 자본 이득도 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는 뭐만 있어요 지금? 총 투자 순영업 소득, 소득 이득이에요. 순영업 소득이. 이것만 해서는 안 되죠. 이것만 해서 안 돼. 이거까지 따져야 돼요. 자, 그렇게 바꾸고 그 밑에 니은에도 공식 바꾸라고 했나요? 니은에는 뭐라고 했죠? 지분 투자액분의 총 자본 수익 이자죠.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죠. 이걸 이렇게 이거 총 자본 수익이 뭐예요? 총 자본 수익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다 더한 거죠. 이게 총 자본 수익이에요. 여기서 뭐를 빼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공식이 지금 다 틀렸어요. 여기 순영업 소득이 아니에요. 여기 소득 이득이 순영업 소득이라고요. 이게 순영업 소득이고 이게 포함돼야 되고 그 부채 서비스를 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빼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기출 문제에 지금 그 오른쪽 페이지 예제 문제 있죠. 그건 작년 문제인데 그게 21회 문제인가? 거기에는 지금 그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맨 밑에 자료 맨 밑에 보면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0%로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물은 적도 있고 이제 이게 작년이고 그 전에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로 바꿀게요 문제를. 총 1억인데 이렇게 바꿀게요 문제를. 자기 자본이 4천만 원이고 타인 자본이 6천만 원이에요. 이게 타인 자본을 사용할 때는 이자를 줘야 되죠. 그리고 얘가 번 것이 순영업 소득이 800이고요. 1년간 가격 상승률이 2%예요. 이렇게 문제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는 가격 상승률을 0으로 줬잖아요. 그 우리 교재에 있는 게 작년 문제는 0으로 줬는데 이게 가격 상승률 2%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면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 이럴 때는 자,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여기 지분 여기다 할까?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 얼마?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에서 전체 수익이 다 따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인데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1억에 2% 올랐으니까 200만 원이니까 총 얼마예요? 총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합쳐서. 여기에다가 부채 서비스를 빼는 게 아니고 부채 서비스는 원금이자 합친 거거든요. 근데 부채 서비스 아니고 뭐만 빼는 거예요? 이자만 빼는 거예요. 이자만. 원금이자를 같이 빼는 게 아니고. 그럼 68이 48, 480이죠. 그러면 4,000분의 520이죠. 4,000분의 520 이럴 때는 반띵 두 번 하면 되죠. 한 번 하면은 2,000분의 260이 되고요. 또 한 번 하면은 1,000분의 13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3% 이렇게.
우리 시험에는 웬만하면요 반띵 두 번 하면 다 나와요. 이게 4 많아봐야 반띵 세 번이요. 8 8이면 반띵 세 번 하고. 근데 이거는 계산기 없을 때 얘기고 계산기가 다 해주니까 괜찮죠. 13% 나왔죠. 지분 수익률이 13% 나왔잖아요. 근데 총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 나온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총자본 수익률은 굉장히 쉬워요. 한눈에 바로 나와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얼마 투자했어요? 1억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요? 이게 바로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총자본 수익률은 금방 나와요. 금방.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죠? 바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얼마요? 10% 이렇게. 자, 총자본 수익률은 10%인데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13%죠. 더 많이 나왔죠. 그죠? 이게 바로 무슨 지뢰? 이게 바로 정의 지뢰. 이게 정의 지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게 이제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정의 지뢰가 나타났죠?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이자율이 싼 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8%죠. 근데 총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총자본 수익률이 10%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이 더 커졌죠.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남의 돈은? 자, 얘가 지금 얘네들이 지금 10% 벌었다는 얘기는 내 돈이 지금 얼마 벌었다는 소리예요. 내 돈이 400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10%. 남의 돈도 10%. 남의 돈도 10% 벌었어요. 금액은 600이에요. 벌기는 모두 다 10%씩 벌었죠. 그래서 천만 원 번 거예요. 천만 원. 이제 총 천만 원 번 거예요. 근데 얘는 얼마에 빌려온 거예요? 8%에 빌려왔기 때문에 얘를 빌려올 때는 8% 주기로 하고 빌려왔지만 일시켜서 벌어온 거는 600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요 600 중에 68이 480만 대가를 주고 나머지 120은 나한테 떨어진 거라고. 그래서 내한테 떨어진 게 520 떨어진 거라고, 여기. 맞아요? 그래서 520이니까 아까 13% 나온 거죠? 자, 여기가 몇 퍼센트 포인트예요? 2% 포인트 밴드에 1월달에 올렸죠? 퍼센트와 퍼센트 차이는 포인트를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미 사전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1월달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몇 퍼센트 포인트예요? 3% 포인트,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는 포인트 붙인다고. 작년에 수능시험에서 이래가지고 오류 나온 거예요. 오류. 수능시험에서 중복답 나왔잖아요. 작년 수능시험. 이거 포인트를 안 써가 그렇다고. P를 안 써가지고. 이 P를 안 써가지고. 자, 이 남의 돈이 요거고 내 돈이 이거예요. 남의 돈이 내 돈의 몇 배예요? 1.5배죠. 1.5배. 4,000 곱하기 1점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곱하기 1.5 해보세요. 3% 포인트가 나오죠. 요게 요거라고요. 요 크기를 뻥튀기 하는데 이만큼 뻥튀기 한 거라고요. 요 크기를. 예? 요게 바로 남의 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 뻥튀기 한 크기가 요 크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없어요. 자, 이게 똑같이 8% 10%만 있어요. 8% 10%만 있어요. 내 돈이 1000만 원이에요. 남의 돈이 3000만 원이요. 남의 돈이 몇 배예요? 3배. 3배죠. 3배면은 요 크기가 몇 퍼센트 포인트 지금? 2% 포인트죠. 이렇게 하면은 몇 배 뻥튀기 한다고? 3배 뻥튀기 한다고요. 그럼 몇 퍼센트 포인트? 6% 포인트. 여기 가면 6% 하면 몇 프로? 16% 이렇게 된다고요. 자, 볼게요. 1000만 원이 10% 벌면 얼마 버는 거예요? 3000만 원이 10% 벌면은 300만 원. 똑같이 10% 버는데 얘한테 대가는 8%만 주면 되죠. 3824 240만 원만 주면 되고 나머지 60만 원은 나한테 떨어지죠. 얼마예요? 합쳐서 160이죠. 1000에 160은 16%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구하는 사람들은 요거 몇 배인지만 보면 금방 나와요. 이게 5000만 원이다. 그럼 몇 배요?
다섯 배죠. 다섯 배면은 요 크기를 빨리 찾는 거예요. 요 크기. 얼마나 싸니자인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싸니자. 2%포인트 싸니자죠. 2%포인트 싸니자의 몇 배? 다섯 배. 그럼 몇 퍼센트포인트? 10%포인트 지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0%가 된다고. 그래서 지뢰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8%, 여기가 10%, 2%포인트 차이죠. 남의 돈을 한 배 쓰면은, 남의 돈을 한 배 쓰면은 12%, 두 배 쓰면은 14, 요 간격이 똑같은 간격으로, 세 배 쓰면은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된 거야, 다섯 배. 맞죠? 그래서 지뢰 효과예요, 지뢰 효과. 뻥튀기 하는 거예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좋죠? 근데 만만치가 않죠, 인생이. 꼬라박을 때는 많이 꼬라박겠죠. 그래서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는 게 위험이 크다. 이 소리는 터질 때는 대박이고 깨지면 쪽박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이게 바로 지뢰 효과입니다. 그래서 정의 지뢰가 우리가 원하는 건데 부의 지뢰는 이게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이렇게 더 크잖아요. 싸게 빌려와서 높은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더 높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가 8%인데 여기가 6%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8%인데 여기가 6%가 되어버리면 이쪽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4%나 3% 이렇게 되면 이거보다도 못하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지뢰? 부의 지뢰. 똑같으면은 영의 지뢰. 세 값이 똑같으면 영의 지뢰. 중립적 지뢰라고도 하고 영의 지뢰라고도 해요.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다음은, 자, 지난번에 그 여러분들 화폐 시간 같이 그 제가 따로 자료 드렸었죠? 그 끼워두고 계시나요? 예, 그거 끼워두고 계시고요. 예, 좀 오늘 많이 했습니다. 좀 늦었고요. 예,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